고맙습니다. 아, 오늘부터 코로나 셀프 방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고위험군 확진자를 제외하고 앞으로 코로나에 확진되면 스스로 건강관리해야 되는데요. 새 재택치료 체계가 가동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재택치료 어떻게, 기간은 어떻게 하고 미리 어떤 약 준비해야 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네. 5만 명 넘었습니다. 확진자 증가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증가합니까? 뭐 지금 2주 전부터 계속 주간 단위로 두 배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만 정부 차원에서도 확진자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잘하던 여러 가지 방역의 여러 원칙들을 가동 못하고 시작을 했고 거리 두기는 강화를 안 했고 이러기 때문에 확진자 규모는 아마 지금 속도가 계속 붙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수학적 모델링 결과 보면 2월 말에 뭐 당연히 10월 10만 명은 넘을 것 같고 그 이상의 숫자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온다고 지금 대비해야 됩니까? 지금 정점이 네. 아닙니까? 네. 이제 지금 유행이 시작됐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유행이 시작됐다고요? 5만 명인데? 네, 예. 아, 10만 명은 생각해야 됩니까? 뭐 10만 명 이상도 나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 모델링하는 팀들 결과를 여러 그 팀들 거를 보더라도 가장 긍정적인 게 10만 명 내외고요. 가장 최악으로 예측하는 데는 20만 명 넘는 예측들도 몇 개 나오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그래도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걱정입니다. 방역 당국에서 오늘부터 새로운 재택 치료 체계 적용한다고 밝혔는데 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일단 이제 연령별로 구분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네. 60세 이상하고 50대 중에서는 이제 코로나의 위험도 고위험이라고 된 분들만 현재 재택 치료 중에서 네, 의료기관이 직접 연락을 해서 관리, 하루에 두 번씩 연락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네. 나머지 분들은 일단은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증상을 체크하시다가 상태가 안 좋으면 일단 이제 동네 병의원에 연락을 하거나 또는 상담센터라고 지정된 병원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연락을 해서 본인 증상을 상담하고 필요하면 약을 처방받는다든지 또는 입원을 상의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게 지금 조정이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정한 각자 도생이다 이렇게도 지적하던데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체계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에서 또는 이제 의료기관 차원에서 관리를 좀 열심히 해드린 상황이었죠. 사실 델타 이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생활치료센터나 입원해서 치료받았고 네, 델타 그렇죠. 이후에 재택치료 시작이 됐었고 근데 이제는 재택치료의 관리도 못 받는 상황들이 됐기 때문에 뭐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각자도생이라는 단어가 지금 회자되고 있던데 어쨌든 본인 건강을 본인이 지켜야 되는 상황들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요. 좀 돌봄이 필요한 환자, 장애가 있는 분들, 1인 가구 이런 분들은 혼자서 치료 이거 쉽지 않은데요. 여기에 대한 좀 대비는 돼 있습니까? 네, 일단 연령과 무관하게요. 일단 혼자서 이제 격리된 상황에서 치료가 어려운 그룹에 대해서는 언제나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생활치료센터라든지 아니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는 건 당연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역학조사 과정에서라든지 또는 보건소 논의 과정에서 말씀을 하시면 일단 우선적으로 그런 분들은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받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확진자 관리나 치료를 포기한 건 아닌가요? 사실 이제 코로나를 우리가 이제 심각한 질환으로 여겼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철저히 했었던 건데요. 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전 생각하면 독감 걸렸다고 해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많이 아프세요 사실 전화해 주셨던 적은 한 없죠. 번도 없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확진자 규모가 너무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국민들한테 관리를 잘해드리는 부분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매우 안타깝기는 한데 일단 이제 오미크론 자체가 중증 위험들이 젊은 층에선 높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은 이제 본인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이제 조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부분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이제 시작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확진 되면 어떻게 하나 불안한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참 뭘 준비해야 됩니까? 네, 일단 이제 그 저희가 재택치료를 젊은 층까지 했을 때 상황을 보면 대부분이 열이 나는 것 또는 목이 아프거나 이로통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뭐 아세트아미노핀 성분 같은 해열제 성분, 또한 이제 뭐 브루펜 같은 이제 소염제 성분들은 집에 반드시 가지고 계시면 좋고, 이런 성분들 헷갈린다 그러면 종합감기약을 좀 한 이제 며칠, 일주일에서 2주 정도치를 좀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고요. 또 열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일단 체온계는 집에 하나 정도는 반드시 가지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코로나로 지금 격리돼 있는 그 환자들에게 당부하시거나 치료할 방법이 있으면 좀 조언해 주십시오. 일단 이제 본인의 증상이 악화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네. 특히 38도 이상 고열이 3일 이상 지속된다든지, 또는 기침이 너무 심해지면서 뭐 객혈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거나 흉통이 심해진다든지, 또는 호흡곤란이 생기는 건 다 위험수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바로 이제 상담센터 또는 동네 병원을 통해서 입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이제 그 재택 외래 치료센터도 있으니까 폐사진 같은 것도 찍어본다든지 해서 일단 중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그런 부분도 잘 신경 써주셔야 되고, 또 특히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열이 나거나 이제 기침이 심하면 식사를 전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 전신 상황이 많이 나빠지니까 그런 경우에도 병원에 입원 필요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받으셔야 됩니다. 네, 자기가 계속 잘 관리하고 체크는 해야 되겠네요. 네. 예. 9168님께서 어차피 셀프 치료를 해야 된다면 소상공인들 살 수 있도록 거리두기 완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거는 셀프 치료의 개념하고 이 소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도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는 그래도 격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격리를 통해서 유행이 확산된 걸 막겠다는 측면이고요. 거리두기 자체는 현재 유행하고 있는 유행 규모 자체를 조절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네. 지금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푼다면 뭐 10만 명, 20만 명이 문제 아니라 정말 100만 명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일부 대선 주자들이 영업시간 폐지하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뭐 3밀 규정 준수한 업체는 그냥 영업시간 시간 제한 다 폐지하자고 얘기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도 영업시간 자정까지 늘리자고 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방역을 완화하고 있는 국가들의 상황을 보고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미 정점을 찍어서 유행이 어느 정도 꺾이기 시작하고 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많이 증가되지 않는 게 확인된 국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우리나라처럼 이제 유행이 악화되고 있고 유행이 악화의 끝이 어딘지를 모르는 국가는 아직 그런 거를 하기엔 너무 섣부른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대선 즈음이 가장 힘든 상황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대선 지나고 정권을 잡으신 분이 그때 이제 완화가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정점 지나고 안정이 되면 그때 그런 얘기는 그때 꺼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선 즈음에 3월 초중순에 정점이 온다고 그렇게 보고 계신 거죠? 그때에서 그리고 꽤 정점이 꽤 길게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안정되는 시기로 대부분의 이제 예측이 그 많은 분들이 예측하거나 저도 뭐 예상하기는 4월이 넘어야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조금씩 안정되는 상황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10만 명, 아니야, 10만 명이 더 넘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확진자가 크게 늘어도 좀 크게 두려워하거나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죠? 예, 네, 일단은 뭐, 이제 오미크론 자체가 아주 중증으로 가는 분들은 일부 미접종자분들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심으로 중증으로 가기 때문에, 정품 건강한 분들은 남한테만 전파를 안 시키면서 본인 스스로 보호하면 잘 이겨내실 수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거리두기 잘하고 손 잘 씻고 개인 방역 잘 지키면 됩니까? 마스크 잘 쓰고? 예, 그리고 의심 증상 있을 때는 절대 사람 만나지 말고 네. 다중이용시설 안 가고 이제 이런 부분까지 꼭 추가로 해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상황입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방향으로 금사터널에서 사고 나서 밀리고 있습니다.